배는 수분이 많은 과일로 간을 괴롭히는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데 뛰어난 식품입니다. 간에 쌓여 있는 독소를 빼주는 효과가 탁월한데요. 숙취해소 음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배에 함유된 영양소들은 가열하였을 때 더욱 늘어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따라서 배즙을 만들거나 차로 마셔도 간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간에 좋은 음식인 배효능과 같이 먹으면 간 건강에 더 좋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효초 TV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함에 지친 간에 좋은 음식이 주제인데요. 배추배차 만들기 레시피입니다. 배한개약 700g 정도, 배추 5개, 물 500ml 준비합니다. 생방송처럼 구성한 영상이니 급하지 않고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네요. 빠른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곳으로 가셔도 됩니다. 먼저 배한 개를 씻어서 씨를 빼내고 잘게 자릅니다. 간에 좋은 음식을 만들 때 재료를 씻는 것이 중요한데요. 배 씻는 법입니다. 먼저 물에 한번 씻고 베이킹 파우더를 뿌려 손이나 솔로 문질러 씻습니다. 여러 번 헹궈줍니다. 맑은 물에 10분 정도 담가 나머지 잔류 농약 성분을 제거합니다. 배 손질하면서 배 효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배를 매일 먹으면 지치고 병든 간이 살아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되어 화제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인데요. 배에는 아스파라긴산, 유기산, 비타민, 아미노산,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스파라긴산은 알코올이 흡수되면서 생기는 숙취를 유발하는 강력한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성분을 분해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효과가 뛰어난데요. 음주로 인한 숙취 해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으며 간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또한 각종 유기산을 비롯하여 비타민, 아미노산,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간을 건강하게 하여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거의 다 씻어졌네요. 다시 강조하지만 좋은 재료만큼이나 씻는 것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물에 담가 둘때 식초를 조금 넣으면 이물질 제거에 좋습니다. 이번 건강 요리는 배 껍질을 같이 먹는 것이라서 신경을 써서 씻었습니다. 배가 뽀드득 하면서 잘 씻어졌네요. 배 껍질은 벗기지 않습니다. 씨앗과 씨방을 모두 제거합니다.
잘게 자릅니다. 배와 같이 먹으면 독소를 제거하여 간 건강에 좋은 음식은 대추입니다. 대추 5개를 씻어서 씨를 빼내고 잘게 자릅니다. 대추 손질하면서 대추 효능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대추는 간 건강에 특별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대추는 폴리페놀, 사이클릭 AMP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항염증, 항지질 효과를 높여 간질환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지방간을 개선하고 간세포의 독성 수치를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추 씻는 법인데요. 먼저 대추는 솔로 문질러 씻습니다. 맑은 물에 10분 정도 담가둡니다. 대추 씨앗을 뺍니다. 대추를 잘게 자릅니다.
물은 500ml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생수나 정수기 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물의 효능은 대단한데요. 노폐물을 배출하여 간을 깨끗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지친 간을 돌아오게 하는 대추 배차 끓이기 자세한 내용입니다. 냄비에 자른 배를 넣습니다. 잘라놓은 대추를 넣습니다. 생수나 정수기 물 500ml를 넣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켭니다. 물에 잠기도록 재료를 골고루 저어줍니다. 대추와 배는 몸속 염증 제거와 독소 빼는 데 좋은 음식입니다. 물이 끓으면 10분 동안 더 끓이는데요. 타이머를 사용하면 까먹지 않아 좋습니다. 한번 저어줍니다. 뚜껑을 닫고 끓입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불을 끄고 잘 끓여졌는지 확인합니다. 간에 좋은 대추 배차 잘 끓여졌네요. 대추 배차를 식혀야 하는데요. 함지박에 물을 받습니다. 끓인 재료를 찬물에 올려 식힙니다. 재료를 저어서 열을 빼줍니다. 적당히 식었으면 믹서에 모든 재료를 넣습니다. 재료를 갈아줍니다. 함지박에 거름망을 넣습니다. 갈아놓은 배를 망에 넣습니다. 힘을 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대추 배차를 짭니다. 달콤한 배차가 완성되었습니다. 한 잔 마셔볼까요?
대추향이 있어 먹기에 좋고 맛이 참 좋습니다. 적정량을 초과하여 먹으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많이 달지 않아서 좋네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숙취해소에 좋은 음료입니다. 피곤하신 분은 간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이제 간에 좋은 차가 완성되었습니다. 보관하면 되는데요. 냉장고에서 보관합니다. 7일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지쳐있고 피곤한 나의 간을 챙겨주세요. 대추 배차는 간독소 제거에 좋은 식품입니다. 간 기능 회복에 좋은 음식 대추 배차 먹는 법인데요. 하루에 150ml 종이컵으로 한 컵씩 공복에 아무 때나 7일 동안 먹습니다. 2일 동안 간을 쉬게 하고 다시 7일 동안 먹습니다. 이후에는 몸의 피로 상태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먹습니다. 대추와 배로 만드는 차는 감기와 관절염 예방과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먹으면 건강에 좋은 차이니 꼭 만들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종 누르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되세요.